3월 말 벚꽃이 막필 때, 감나무 대봉감을 주먹을 해서 눈적 요렇게 활착이 잘 됐고요. 이쪽은 깎이 접목으로 해놓은 것들이 접목 활착이 잘 돼서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실패를 하신 분이나 성공을 하신 분이나 지금도 접목을 할 수가 있는데 눈접 이런 형태 삭가접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시 떫은 감을 눈접을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녹지 접목은요, 아무 때나 계절 무관하게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더운 날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는 그 접목의 기법은 눈접을 주로 합니다. 눈접을. 자, 삭가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약간 들어가고요. 대각선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입에 무드로, 입에 가깝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칼집을 넣은 곳에서부터 위에 적당 부분을 또 대각선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이때는 목줄부가 붙어 나오게 깎아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얀 게 목줄부예요. 목줄부까지 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가 됐으니까요. 이제 가지고 온 동리시 접수를 조제를 하는데요. 요 눈의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 대각선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눈 위에서부터 비스듬하게 깎아 내려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목줄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 눈접이 되겠어요. 우리가 농업 시간에 배웠던 그 T접이 있었습니다. 눈접 중에. 그거는 이렇게 목줄부가 있는데 목줄부를 다 제거를 한 상태로 T자로 위를 만들어 가지고 위를 붙이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번거롭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우리가 녹지 접목이니까 이 잎은 증산작용이 심하니까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요. 저는 요 잎자루를 남깁니다만 다른 분들은 잎자루를 안 남기고요. 요거를 딱그 제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편의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제가 잎자루 남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흘이나 보름 정도 돼서 요거를 탁 쳤을 때 떨어지면은 접목 활착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늠하기 위해서 잎자루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조제된 접수를 끼워 넣고요. 이때는 지금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이 절단면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화상을 또 입어요. 그래서 이 절단면 만지는 거 조심하시고 끼워 넣어 봅니다. 네. 아래쪽 이 대각선은 자동적으로 맞게 돼 있어요. 비스듬히 깎았으니까. 그리고 이 접수가 크건 적건 간에 어느 한쪽을 맞춰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어느 정도 맞았고요. 한쪽만 맞춰줘도 됩니다. 자, 됐습니다. 보실까요?
네, 이 상태가 됐습니다. 초점이 네, 이런 상태가 됐고요. 대각선으로 깎은 게 조금 더 내려가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끼워 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교정이 됐고요. 여기서 테이핑을 하겠습니다. 네, 테이핑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고요. 초점이 네, 이 상태가 됐습니다. 위쪽의 잎들은 정화를 조금 잘라주고요. 그리고 잎도 몇 장 좀 잘랐습니다. 자, 이 상태로 보름 정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더 드릴 말씀은요, 지금 30도가 넘습니다. 주간에 3시 경에 온도가요. 자, 그러면 이 방향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을 그 남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남쪽에 위치하면 안 좋고요. 가장 안 좋은 게 3시, 4시 넘어가는 볕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쪽에 있으면은 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가급적 이 접목한 부위가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동북쪽에 가서 있으면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볕을 보고 남쪽에서부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뒤쪽에 가서 있으니까요. 넘어가는 해도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동북쪽에 있으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북쪽이나 동북쪽이 아니면 동쪽에다가 접목한 부위를 놓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산삼이 가장 많이 나는 곳도 동북쪽입니다. 오히려 남쪽에서도 발견이 되지만 넘어가는 해가 강렬하기 때문에 서쪽에서는 산삼이 전혀 자라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녹지 접목은 동북쪽 내지 동쪽에 위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